짠! 6월 11일에 녹화 영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언더테일 2회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차로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일반 엔딩, 노멀 엔딩 약간 불살이었는데 제 생각엔 불살이었는데 노멀 엔딩으로 끝난 그 엔딩을 봤었고 오늘은 불살로 죽이지 않는 플레이를 하면서 그거 엔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좀 고민이 되는데 채팅창을 띄울까 고민이 돼. 왜냐면은 오른쪽이 너무 남거든요. 화면이 오른쪽 왼쪽으로 너무 남아서. 지난번 플레이 요약은 지옥에나 떨어져. 샌즈의 지옥에나 떨어져. 끝. 신청하지 마세요. 방송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맞아, 띄우면은 괜히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띄우지 않겠습니다. 자, 오프닝 화면과 함께 뭐 지난번에 다들 보셨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이쪽은. 아, 13레벨 모시기 모시기 리셋 시키고요. 이름이 이미 선택되었습니다. 아니야, 이름 바꿀거야. 아, 못 봤구나? 이걸로 해야되나 보네요. 도그호이. 안녕. 힘세고 강한 아침. 잠시만요, 채팅창 위치 좀 조절하고. 어이, 꺼져버렸다. 힘세고 강한 아침. 내 이름은 도그호이. 도그호. 어? 뭐죠? 순서가 다르잖아. 안녕, 괜찮니? 길을 잃어 정말 혼란스럽겠구나. 잠깐만요, 여기 꽃 나와야 되는데? 아, 플라미 내가 죽였구나. 아가, 나는 토리엘이란다. EPL 관리사란다. 네, 토리엘이자 왕의 부인이신 토리엘 맞나? 어. 지난번 스토리를 보면 알겠죠? 플라미는 내가 지금 죽여가지고 안 나오나봐. 걔는 조금 이상한 존재였거든. 그냥 평범한 그런게 아니고 막 이제 게임도 조절하면서 세이브 로드도 막 하고. 스포하는게 아니고 저는 그 지난번에 제가 봤던 그 장면에 기억을 말한거지 스포가 아닙니다. 오늘도 그리고 지난번처럼 켜난 방송 할거고요 참고로. 네, 초반부 세이브 안 해줘도 되지만 해줍시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플라워는 참 그 현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착한 존재죠. 퍼즐로 가득하단다. 가려면 다른 방으로 가려면 퍼즐을 풀어야 된단다 라는 느낌의 게임입니다. 뭐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저런 거 왼쪽에 저런 거 읽어도 되지만 안 읽어도 되고요. 여기 다 표시해주죠? 누르고 누르고. 잘했어요. 네가 자랑스럽구나 아가야. 아,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 게임 소리 조금만 줄이고. 내가 그냥 사람들을 안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 아무것도 안 죽이면 되는 건가? 그거는 쉬워 보이는데? 엔딩을 보는 조건을 안 죽이면 되는 거면은 되게 쉽네. 여기에 지난번에는 여기만 열라 눌렀는데 죽어라 공격만 눌렀는데 이제 행동으로 가야 될 차례네요. 인형 살펴보기 대화하기 있고요. 솜털 심장과 단추론을 가졌다. 널 보고 있자니 정말 기뻐. 점점점. 인형은 아무 생각 없이 서있다. 인형이니까 대화하기. 인형이 말을 했다.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다. 토리엘이 기뻐하는 것 같다. 승리했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인형 안녕. 니가 풀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이미 다 풀어보았습니다, 어머니. 디디디. 프로기시 당신을 공격했다. 행동. 칭찬하기. 당신이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분이 좋아 보인다. 어?
어머니, 어머니. 옆에서 노려봐주면서 쫓아보내네요. 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는군요. 아, 너무 좋다. 아, 나는 왜 지난번에 죽이고 댕겼던 건가. 삭삭삭삭. 너, 이런 표정? 이 눈이 기본적으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뒤에 있을 땐 나를 뒤에 보고요. 아, 이게 이렇게 가면 힐링 게임처럼 되는구나. 지난번에 솔직히 대기 끝나고 아 생각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아, 그 언다인 때부터 내가 그랬어. 언다인 때부터 내가 나쁜 놈이구나 하면서 마음이 후회져봐. 빠밤 빠밤 빰빰 빰 빠밤 빰빰 빰. 왜 이렇게 길지? 원래 길었나? 안녕? 걱정하지 마렴. 아하야, 널 떠난 게 아니었단다. 그저의 기둥 뒤에 서 있었던 것 뿐이야. 나를 믿어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이런 일을 한 건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란다. 너의 자립심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 라는 대화는 다 봤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따르릉, 여보세요. 토리엘이란다. 거의 그냥 그...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프로기시네요. 개굴, 개굴. 신뢰할게, 인간. 괴물들과 싸울 때를 위해 조언 하나 해줄게. 특정 행동하거나 개를 쓰러뜨리지 싸울 때 말이지. 알고 있어요. 이번에 이거 한번 가져가보자. 지난번엔 안 가져갔는데. 사탕 한 개를 집었다. C를 눌러 메뉴로 하세요. 괴물 사탕. 정보. 감초향 아니지만 뚜렷한 맛이 난다. 촬영이 모두 회복되었다. 아니, 저장돼. 아, 안 본 사람들을 위해 저걸 봐달라고요? 설명? 이스터에그도 많이 찾아보라고? 그런 건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채팅 쳐주면은 이스터에그 나오는 곳에 채팅을 쳐주면은 제가 봐드릴게요. 불살 뜻은 이겁니다. 아닐 불 죽일 살. 죽이지 아니한다. 네. 이 질문이 나오길래. 타타타타. 그 아이들과 알고 지냈던 사이라고 생각하거든. 정말이지 너를 처음 봤을 때 있잖아. 오래된 친구를 처음 본 듯한 느낌이 들었구나. 참 이상하지, 그렇지? 아무튼 알려줘서 고맙구나. 따르릉. 한 발자국 안 돼 전화하죠. 시나몬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 네 취향이 어떤지는 알지만 접시에 그렇게 담겨있으면 안 먹을 거니? 뭐라고 말했을까요, 방금? 싹. 웜선이 순하게 다나갔다. 행동, 웜선. 살펴보자. 어태고, 이 괴물을 싸우기에 너무 섬세하다. 미안해요. 뭐야, 이거. 위로하기! 웜선이 눈물에 쏟으며 도망쳤다. 승리했다. 헐. 도망치잖아. 이거 나 기억하고 있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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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행동. 살펴보기. 몰드 스멀. 매혹적인 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뇌가 없다. 슬라임 소리. 자, 요런 느낌의 게임이에요. 저거 피하면서 할 거 하면 되죠. 따라하기. 몰드 스멀을 따라하기. 바닥에 누웠다. 세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분이 되었다. 고르르 고르. 작업하기. 엉덩이를 실룩거렸다. 같이 실룩거렸다. 정말 의미있는 대화였다. 끈적. 아, 이 펫 다 이상한데? 작업할까 다시?
섹시한 흔들림. 근데 왜 공격을 하는 거야? 아. 실룩 걸었다. 의미 있는 대화였다. 아, 노란색이면 그만해도 돼? 그러네. 답이. 그렇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래 바위만 밀면 됩니다. 이상한 츤데레 바위예요. 특별히 가주지 귀염둥이. 조금 더 움직여달라고? 좋았어. 이건 어때? 아. 몰드스멀. 자비. 좋아, 이제 알겠다. 여기서 하차! 어. 네. 두 번 없죠? 이게 실은 세 개 다 움직여도 됨. 이거만 움직여도 하쳐져요. 밥에 언젠간 쥐가 구멍을 치즈나 뭐라던가 구멍을 빠져나 치즈를 가져갈 것을 알기에 의지가 충만해진다. 치즈구요. 치즈가 탁자에 들러붙어 있다. 어, 이름이 뭐였더라? 네스티 블럭이었나? 유령이 큰 소리로 어복에서 지라고 말하면서 자는 척을 하고 있다. 강제 동기입니까? 아니, 뭐야? 강제로 옮겨야 되나? 아니? 강제로 옮기는 게 죽이는 거 아니야? 안 죽일 수 있겠지, 전투에도? 일단 옮겨보자. 넵스티아, 넵스타 블록이구나. 넵스타 블록이 나타났다. 되게 순한네요. 행동. 살펴보기. 어태십, 덩어력십. 유망하기 전에 없어 보인다. 얘 아재에게 가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노래가 신기하다. 유혹하기. 아, 난 집만 되지. 여기 체육 기분이 아니야. 미안. 어서 해보라고. 또 질질 짜네요. 헐, 사방으로 질질 짜네. 융어하기. 애써 웃어 보였다. 에이. 하나씩 다 했는데 안 되네? 응원하기. 아, 좋은 말만 해줘야 되나?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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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칭찬해주니 기분이 다시 좋아진 것 같다. 위협해, 그러면 다시. 위협하면은 무조건 싫어하는 거야?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것 봐봐. 헐. 이건 신사 블록이야. 마음에 드니. 뭔가 영어로 아마 아재 개그 같은 거 했겠죠? 유혹하기. 오, 안 돼. 평소에 폐허에 아무도 없어서 오는 건데. 오늘은 친절한 친구를 만나서. 오.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 길을 비켜줄게. 샤라락. 맞아, 여기서도 거미빵집 판매 수익은 모두 돌아갑니다. 여기서도 나 근데 돈이 없어. 돈을 둬야 되는데. 거미빵을 하나 사면은 좋거든요. 내 기억이 맞으면은 거기 전투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저기서 자기 거 빵 안 사줬다고 전투 한번 일어나거든요. 니가 꽤 가비롭다고 들었어. 인간치고는 괴물들을 살려줄 때 노란색 이름을 모인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정말 도움돼. 이렇게 살려준다는 건 꼭 싸우지 않겠다는 건 아니야. 아마 언젠간 그 이름이 노란색이 아니더라도 해야 할 거야. 딴딴다라란. 벽에 개구리가 있다고?
맞아, 이 방에 개구리가 네 마리가 있다고 뭔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았어. 몬스터들을 잡으면 돈이 생겨가지고 저걸 할 수 있는데. 아, 이런 행동. 몰드 고스. 들어가. 미고스 팩에 대화를 하자. 상관없어. 몰드 스벌은 공급이 생각하고 있다. 미고스 대화하기. 잠깐만, 자비를 먼저 해볼까? 살려주고. 뭐야? 이게 공격이야? 어, 됐다, 됐다, 됐다. 팔을 흔들었다. 자비, 살려주기. 없잖아, 벽에. 있잖아. 아닌가? 룩스가 다가왔다. 괴롭히지 않기. 드디어 알아들었군. 이해해주고. 여러분, 그러보니까 저 지난번에 했던 거 한 번 죽고 깼더라고요. 포션 한 번 먹고 한 번 죽고 깼습니다. 어딨지? 개구리 있다며. 개구리 없는데? 식사하기, 대화하기. 오오. 아래로 튕기네. 당신의 건강을 책임진다. 식사하기. 베지토이드는 건강한 식사를 책임진다. 안 건강해 보이는데? 녹색은 먹어주고 싶은데? 먹는 거 맞고. 돈 4골드. 돈 생겼어. 보라색 건네주었다. 도대체 별개 개구리가 어딨지? 아! 건방... 괴롭혔어, 실수로. 아. 오케이, 미안. 골드? 위에 벽 가운데쯤? 벽에는 금사이 개미만한 개구리가 있다. 당신에게 손을 흔든다. 아, 뭐야, 이거를 저에게 보여주려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다시 말 걸어볼까? 끝입니까, 여러분, 저거? 별거 없잖아.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어? 스위치는 하나뿐이다. 여기였던가? 어? 잠깐만. 블록이 있네. 실수로 때릴 뻔했다. 헐. 한 방 맞으면 죽는 약한 애들인데. 구멍으로 떨어졌어. 일어날 수가 없어. 난 두고 가. 잠깐. 유령은 날 수 있잖아. 그렇지. 오. 참. 왼쪽에 뭐 있다. 이제 보니까. 먹고 가야지. 아! 내 눈은 왜 이리 쓸데없이 좋은 건가? 못 봐도 되는 거였는데. 못 봐도 되는 거였는데. 오케이, 여기서 채소 하나 먹고 체력 채워야지. 1차네. 죽이면 안 돼. 모든 게 무로 돌아가.
있더라. 생각보다 많이 만나는 것 같다, 애들. 흔들흔들. 아! 아, 이거 알아. 이 뒤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겁나 많이 만나네. 일단 미고습은 혼자 내비두어야 될 것 같아요. 베지토이드부터 먼저 식사를 합시다. 자, 여기서 자비를 한번 해주면 얘가 손을 흔들고 자비. 야, 죽이고 생길 때는 되게 쉬운 거였구나. 피가 많이 따네. 이걸 잃게 된다면 빨간 스위치를 누르시오. 딴딴딴딴딴 괴롭히지 않기. 아, 그러고 보니까 레벨업을 안 하면은 레벨, 아, 레벨이 아니지만 체력이 안 오르잖아. 뭐 눌렀더라? 행동 식사. 오, 오케이. 아니, 헬버 아이템 아까워. 안 먹을 거야. 피할 수 있어. 이거 도망치면은 뭐가 되는 건가? 도망치는 거 의미가 있나? 개굴. 너와 나 사이 얘긴데, 토렐이 방금 전 여기서 나가는 걸 봤어. 음식을 좀 들고 있었어. 뭐 때문인지 묻지 않았어. 말을 걸기 너무 겁나서 말이야. 어? 장난감 칼을 발견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건데. 50%로 도망치는데 엔딩이는 상관무. 죽이면 돈은 얻을 수 있잖아, 그래도. 아니, 죽이는 게 아니고 말로 해결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긴 하잖아. 이런 더 이상 기술이 없구나. 이리 와라 마가야. 토리랑 얘기할 때 되게 좋은 부금이 나온다. 충만. 버터스카치 시나몬 파이란다. 네가 온 걸 축하하면 어떨까 싶었어.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달팽이 파이는 오늘 밤 위에 남겨둘 거란다. 자, 깜짝 선물이 하나 더 있단다. 안 가. 오늘은 이쪽에 가보고 싶었어. 지난번엔 노멀 할 때는 이쪽으로 안 가봤는데. 먹기엔 너무 뜨겁다. 너무 깨끗하다. 수고대 시원한 마법을 쓰는 것 같다. 배수구가 흰털로 막혀있다. 어떤 이유에선지 냉장고에 유명 브랜드의 초콜릿 바가 있다. 이게 버터스카치. 무슨 맛일까? 너의 방이 난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쓰담쓰담. 타는 냄새가 은편히 있으렴. 달팽이가 든 평범한 낡은 통이다. 이 빨간 줄은 뭐지? 토리의 일기장. 동그라미 채워진 부분에 있으니까 예. 왜 해골에게 친구가 필요할까? 뼈에 사무치기에 외로워서. 아재 농담으로 차있죠? 어, 이 꽃은 플라워잖아. 아, 플라비. 나 플라위라고 플라위를 계속 플라워로 읽었는데 그 유튜브 리플 보니까 플라위였더라고요, 이름이. 오, 이게 워터 소세지군.
당신이다. 당신이다. 이거. 얼굴 볼 때만 느끼는 건데, 이거, 그 자체. 자면 되나? 여기까지 똑같네요. 잡시다. 일어납시다. 먹읍시다. 따란따따다단. 이쪽으로 가는 거가 똑같겠지? 아래로 가면은 어떤 이벤트가 나왔냐면 이상한 브금과 함께 어머니가 잡으러 옵니다. 영원히 잡으러 오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지난번에 한 세 번 가다가 말았는데 오늘은 네 번만 가보겠습니다. 다라란 다라란 다라란. 먼지가 많아 감기에 걸릴 거야. 별의별 핑계를 다 하네요. 여기 볼만한 거 없다. 계속 바뀌는데 대사가? 꽃책 읽고 싶니? 잠깐만 눈이 이상해졌어. 그만할게. 눈이 무서워졌어. 지성 벌써 일어났구나. 응? 이곳에서 누구랑 함께 있었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지. 너와 나누고 싶은 오래된 책들이 많이 있단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저를 사냥 장소도 보여주고 싶구나. 너리랑 교육 계획도 짜러 왔다. 그것은 논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아직 그러기까지 놀라마라 얘기는 아니겠네. 자자자자. 넘어갔는데 계속 말을 해주면 됩니다. 폐허에서 나가는 법. 계속 여기서 말을 돌리죠. 토리엘이. 잘 보면은 눈 표정도 달라져요. 아까 약간 작게 떴다가 그 흥미를 끌고 싶어하는 대화를 할 때 눈이 크게 뜨잖아요. 폐허를 나가는 법. 눈이 마주치지 않아 시야를 갑자기. 가요. 재밌는 무빙인데? 어떻게 한 거지? 잠깐만 무섭잖아 이거. 집에 돌아오고 싶어 먹는 걸 알고 싶은 거지 그런 거지? 우리 앞에는 폐허의 끝자락이 있단다. 지하세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지. 그 문을 부숴버릴 거야. 다시는 아무도 나갈 수 없게. 착하게 위층으로 올라가거라. 그곳으로 떨어진 인간들은 모두 같은 운명을 받지. 보고 또 보았어. 들어와서 나가려다 죽어. 순진 아가야, 네가 폐허를 떠나면 그 자 아스고어가 널 죽일 거야. 널 지키려는 것뿐이란다. 알겠니? 이 방으로 들어가렴. 막으려고 하지마. 마지막 경고야. 이번엔 안 되는군요. 이게 무슨 무빙이라고? 몰살 무빙이 뭐야? 그렇게 떠나고 싶니? 흠. 다른 이들과 똑같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증명해보렴. 살아남을 정도로 강하다는 걸 증명해보렴.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기라도 하니? 아니, 그건 불가능해. 토리엘이 길을 막아섰다! 여기서 지난번에는 공격을 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살펴보고 대화를 합시다. 80-80. 당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사사사사사. 쉬워요. 패턴 자체는. 대화하기. 당신은 소리엘에게 그녀가 죽는 모습을 봤다고 말하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그건 끔찍하다. 싸워가 도망가지 않고 자비를 이끌어낼 방법이 있을까? 마법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대화하기. 뭐지? 뭐야, 여기 가만히 있으면 피해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맞네 여기. 자비? 도망 살려주기. 도망가는 거 말고 자비를 끌어낼 방법이 있습니다. 도망을 가야 되나? 어 갑자기 패턴이 패턴이 세졌어. 여기다. 도망가는 거 말고 자비를 이끌어낼 방법이 있을까? 도망을 가볼까? 헐 뭐야? 위층으로 올라가. 벌써? 널 이해시키는데 얼마나 걸려야 하는 거니? 태화. 똑같은 말인데? 오 잠깐만 야 이상한 패턴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 맞음. 당신을 바라봤다. 어 잠깐만 죽겠다. 오 나 세이브 어디서 했지? 뭐야, 맞자마자 끝나잖아? 어? 이거는 이건가? 아, 잠깐만. 도리에! 날 때려봐! 야, 안 때려! 어머니! 때려줘! 눈봐! 공격할 때 눈을 피해요. 맞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맞아보게! 맞아보게! 안 맞아지네요. 도망? 하... 위층으로 올라가. 벌써? 널 이해시키는데 얼마나 걸려야 하는 거니? 안 때리잖아, 똑같아. 이걸 계속 해야 돼? 나? 다른 게 없는데, 이것도? 거리를 둔다. 어? 갑자기 대화가 또 달라지네요? 자비. 뭐였죠? 뭐 하는 거니?